올 2월에 있었던 3회 이터널 사고 다들 기억하십니까? 5명이나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고였는데요. 터널 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보여줬던 사고였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터널에서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22%인 약 900km 구간이 터널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터널 사고 영상부터 보시죠. 터널 노면이 살짝 젖어있는 상태죠.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좌측 벽면을 들이받고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 젖은 노면을 너무 쉽게 봤어요. 터널 내부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급감속을 시도하지만 무게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적재된 물건까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네요. 하지만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결국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위험물질인 질산을 운송하던 화물차량이 전도됐습니다. 뒤이어 다른 트럭들과 연이어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바로 올 2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3회 2터널 사고입니다. 아, 정말 참혹합니다.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약 700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총 60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터널 사고 중 11%가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터널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터널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순간적으로 통행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운전자들이 폐쇄감을 느끼거나 시거 제약이 발생하고 오르막 구간을 사용하는 화물차 때문에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진입할 때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운전자들이 터널 안 교통 지정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로 연결됩니다. 둘째로 터널 안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구간은 빗물 등으로 분진이 씻겨 내려가지만 터널 안에는 도로 표면에 분진이 쌓이고 노면 마찰력이 감소되면서 미끄럼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터널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터널 진입 전에 감속 운행을 해야 하고요. 특히 악천후 시에는 속도는 반으로 줄이고 안전거리는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조등을 켜고 터널 진입 전 설치되어 있는 VMS를 통해서 터널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 차단 시설이 내려와 있다면 터널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터널 안에는 정차와 추월이 금지되어 있으니 부득이하게 정차가 필요할 때에는 터널 안 비상주차대나 터널 밖 여유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터널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선 대피 후 신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대피 전에는 긴급구조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터널 양끝에 차량을 붙여 정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터널 오른쪽 벽면에 비상벨과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사님, 터널 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화재는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화재의 경우에는 신속히 유도 등을 따라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3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피난 연결 통로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터널 교통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고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진입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한다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미리 떠올려보고 나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여 안전한 터널 주행을 하도록 합시다.